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정결하고 정직하며 거룩한 삶을 힘써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를 그 죄와 허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모습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거짓과 교만, 불의 욕심에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 의의 방패를 들어 견고히 막아서며 성령의 검으로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같은 승리와 기쁨을 누리고 선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각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오늘도 승리의 삶을 이뤄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완전히 그 결박을 풀어내시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 생명을 주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은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믿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며 그를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성장케 하시는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조금의 어둠이 없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강력한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순간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어둠이 없고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이 빛의 삶, 은혜 충만의 삶을 살게 되며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얽매려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가는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주장에 물든 사람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킨 것으로 자신은 일시적인 안도감과 만족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자유함은 얻지 못하고 또한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 곧 성령이 아닌 자기 스스로 가진 구원의 확신, 육신의 행위로 얻고자 하는 구원은 참된 믿음, 자유함 속에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과 자유함은
죄를 범한 인간 편에서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감내하며 행한 할례로서 몸의 표식, 이 흉터를 남긴 것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의 행위와 그 열심으로 얻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은 분명 만족감과 안도감을 갖게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확신과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넘어서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 규례 등 다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곧바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율법 아래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자유함을 얻고도 율법의 요구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율법에 사로잡힌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신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유대로부터 온 유대주의 신앙을 가진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구원과 자유와 기쁨 속에 살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율법의 조항으로 납치해 가서 율법의 족쇄에 묶어두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성도와 교회는 13절의 말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에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육체적인 자랑, 만족, 안위를 위해서 그릇된 자리로 삶을 옮겨가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그 참된 사랑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는 원리와 원동력에 관해서 1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거룩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힘쓸 일은 다시 자기 중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겸손과 순종의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이루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평안과 안식, 자유와 기쁨, 능력을 힘입어 주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 사랑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삶이 성령께서 주장하신다는 것과 매 순간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자신이 쓰임받는다는 것을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만 유대로부터 온 율법자들을 성령보다 더 비중 있게 여기고 그들에게 신경을 빼앗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깨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하면서 관계를 갈라지게 하는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만 매일의 순간과 일상에 고난과 슬픔, 좌절과 낙심만 얻게 되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또 모든 사람과 일을 헛된 일에 결박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자기 열심에 충실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삶을 의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자기 착각에 육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자신이나 타인도 또 상황도 모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결박하게 하고 어떤 상황들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 주께서 이루시려는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 안에 있는 믿음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하나 둘씩
곰곰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생각과 삶의 방향이 나로부터 출발하고 있거나 또 나로 마치고 있거나 또 어떤 누군가와 어떤 상황들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 삶을 열어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상황에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짐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매순간 믿음의 순종, 겸손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에 온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장하심에 사사로운 육체들의 소욕들과 개인적인 열망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고들이 서로 충돌할 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가진 이유와 변명을 갖다 붙이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시고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심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삶, 성령께 철저히 순복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행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과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믿음의 일꾼들을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소그룹의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소그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대와 열심을 주시고 각 성교회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